차오와 갑자기 오프닝에 이렇게 핑크 머리로 나타나서 깜짝 놀랐죠? 아, 차오와 아마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해보고 싶은 거를 다 해볼 거예요. 제가 오늘 생리 브이로그를 오늘부터 찍어보려고 하는데 생리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또 보면은 입 주변에 트러블이 좀 났거든요? 계속 집에서 있다가 이렇게 머리하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나갔지? 8시? 8시부터? 3시간 동안 지금 로키 산책을 하고 왔거든요. 너무 힘들어. 너무 더워. 아 힘들다. 졸리다. 이따가 샤워하고 화장 지우고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오늘 뭐를 잔뜩 샀거든요? 이거라도 하울을 해봐야겠어. 짜잔 델리방. 이거 제가 올리브영 우연히 갔다가 간식 코너에 있는 거를 사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3개나 사왔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그리고 요거는 라운드 어라운드 디퓨저인데 향이 좀 진해서 욕실에다가 놓으려고 이렇게 두 개 샀고 그리고 머리 염색했으니까 컬러 샴푸. 이거는 제가 안 써봤고 그냥 올리브영에 있길래 샀는데 내가 일단 이걸 써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후기를 좋다면 남겨줄게. 안 좋으면 안 남길 수도 있어. 그리고 요거는 바디미스트. 이거 더포트 앤 도포트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핸드크림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아직은 더우니까 바디미스트 샀고 이거 향 진짜 좋아요. 성범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콧물 진정 티슈. 비염이 너무 심해서 얘는 차에다가 두려고 샀어요. 얘는 내 겨드랑이를 지켜줄 데오드란트. 얘도 여기 메인 코너? 거기 있길래 궁금해가지고 사봤어요. 제가 이거 다 산 것들도 다 좋으면 후기를 남겨줄게요. 안 좋으면 안 남기는. 그리고 얘는 내 제목이. 브라질리언 실패하고 제목이만 왕창 사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에드비 쌤이 추천해주신 건데 얘가 두피에 뿌려서 씻어내는 식초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좋대요. 이게 머리 두피에도 되게 좋고 여기 모발에도 되게 좋대요. 머릿결도 되게 좋아지고 그래서 이거 영업당해가지고 오늘 사왔어요. 진짜 식초 같아. 여기 보면 완전 식초 같거든요? 좋아 보여. 배고파. 그리고 눈썹이 바뀌었으니까 아이브로우도 이렇게 잔뜩 쌌고 롬앤 거랑 이것도 롬앤 거. 클리오 거도 있는데 그거는 이미 뜯었어. 뭔가 지금의 딱 자연스러운 거는 요건 것 같아. 이게 클리오 레디쉬 브라운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샀는데? 내일은 논더스트 뉴컬러랑 긴팔 촬영 날이어가지고 오늘 일찍 자야 될 것 같아. 빨리 씻고 머리 감고. 생리 브이로그지만 생리에 대한 얘기가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네. 아마 근데 노는 거는 별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집에서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그러면 저는 씻고 기초할 때 볼게요. 안녕. 어머. 어 로키 씻었다. 로키! 여러분 저는 씻고 왔는데 어미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네요. 머리 봐봐 예쁘죠? 지금 원래 감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일단 머리를 말릴 건데 말리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한번 감싸주고 기초 케어를 해줄 거예요. 제가 지금 생리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입 주변이랑 뭐가 이렇게 많이 났거든요? 이렇게? 흉터 같은 거? 여기 보이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리 기간 때 제가 약간 하는 기초 케어? 이런 거를 보여드릴게요. 평소에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좀 그때그때 제품을 좀 다르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아리얼 수분 패드를 다 쓰고 또 요거도 다 비워가지고 스킨푸드 패드도 거의 다 쓰고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되게 많이 바꿔가면서 해주고 있어요. 일단 지금은 스킨푸드 당근 패드로 이렇게 결을 한번 닦아내줍니다. 생리기간이 되면 더 순한 제품들만 쓰거든요. 그래서 생리기간 때랑 약간 평소랑 되게 다르게 써요. 비슷한 듯 다르게 약간 제품들을 조금 더 순하고 진정 성분이 있는 제품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 일단 패드 닦을 때도 이렇게 세게 닦으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그냥 스쳐가듯이 이렇게 닦아줘야 되거든요. 요게 진짜 패드 면이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서 패드가 평소에 패드 자체를 따가워서 못 쓰시는 분들도 요거는 아마 쓰면 진짜 와 진짜 부드럽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초 케어를 하면서 최대한 손을 안 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최소한으로 하고 이렇게 촉촉하게
촉촉하게 이렇게 두드려주고 거의 이렇게 흡수시켜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럼은 요거. 제가 요즘 자주 쓰는 세럼이 놀려주는,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최근에 요 제품, 어바웃미 제품 테스트하다가 이제 이걸로 정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두 개를 써요, 거의.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써봤는데 생각보다 저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외관부터 보면은 약간 이렇게 풀떼기 그려져 있고 되게 특이하거든요. 근데 요 성분도 되게 특이해요. 요게 미나리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워터파슬리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근데 요 워터파슬리가 한국어로 하면 미나리래요. 요 미나리가 제가 알기로는 해독 기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신박한 것 같아요. 스킨푸드 하면은 원래 알죠? 라떼는 약간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스킨푸드 제품들 기초를 진짜 잘 썼었거든요. 이거는 약간 아까 제가 피부 발랐지만 요런 식으로 되게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는 에센스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겹만 발라도 뭐 많이 건조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그냥 세럼 대용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워터 파슬리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에 전체 다 국내산 미나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 해독 기능이랑 좀 뭔가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아 이거는 트러블 케어구나,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러블이 한창 올라올 때 요거로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피부가 진짜 많이 진정됐어. 지금 너무 괜찮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건데, 크림은 웰라쥬 리얼 시카 카밍 95 크림.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얘는 제가 소개시켜드리기 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요거 많이 써보시고 후기도 많이 알려주시는데 다들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좀 뿌듯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제품들도 다 진짜 제가 좋지 않으면 소개시켜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보고 트러블 케어하는 요런 영상들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이 피부들이 어떻게 돼 있을지 이것도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이제 흡수하는 동안 바이브랩 에센스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모근을 찍으면서 이 앞부분은 이렇게 콕콕, 눈썹에도 이렇게 살짝씩 발라주고. 그리고 요거를 발라줄 건데, 요거 진짜 귀엽죠? 요것도 스킨푸드 같은 라인이거든요? 워터파슬리 스매싱 파우더, 요게 메인이에요. 진짜 제가 이게 너무 꿀템이어서 빨리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가 피부에 뭐가 급하게 올라오고 이제 이런 뾰루지가 노랗게 익잖아요. 그러면 이제 짜요. 근데 짜고 나서 이거 얹어주면 진정도 진짜 잘 되고, 그냥 이렇게 염증성으로 올라왔을 때도 요거 발라주면 진정 진짜 잘 되거든요. 뭔가 이제 생리 브이로그 하면 트러블 케어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는 뷰티 유튜버인데. 그래가지고 또 요렇게 트러블 케어를 할 때 좀 정말 꿀템인 것들만 지금 사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밑에는 요렇게 파우더로 되어 있고, 위에가 약간 좀 에센스? 좀 이런 층이 나뉘어져 있어서 얘를 섞지 않고 이대로 찍어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거든요. 되게 귀엽죠? 제 개인적인 사용감 느낌으로도 되게 만족을 하고 있지만, 성분 자체가 미나리 약간 요 워터 파슬리 라인에 전체 다 판토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트러블 케어에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거든요.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좀 피부를 더 건강하게 해주고, 이런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도 내 피부를 조금 안정감을 찾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일단 이렇게 콕콕 찍어줘요. 저는 약간 이렇게 염증성으로 뾰루지가 급하게 올라왔을 때는 여기가 따가워. 저처럼 이렇게 이 내장된 걸로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좀 불청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면봉을 이렇게 그냥 이대로 쏙 넣었다가 빼면 이렇게 에센스랑 이 파우더가 같이 찍히거든요? 요체로 이렇게 콕 찍어주시면 돼요. 이거 바르고 잘 때 조심해야 돼. 소파에 잠깐이라도 눕잖아요? 그럼 이게 소파에 흰 색깔 가루가 다 묻어가지고 혼나요. 그리고 더 신뢰가 가는 게 비건 테스트뿐만 아니라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가 됐고,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의 사용 적합 평가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효과도 봤고 지금은 피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이만큼이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요 트러블 스팟 하나만 써도 괜찮지만 저는 이거 에센스 같이 썼을 때 진짜 피부 자체가 되게 탄탄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는 얼른 머리를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머리 다 말렸다요. 다 안 말렸지만 일단 이렇게 말려놓고 이따가 자기 전에 한 번 더 말려야 돼. 원래 군것질을 잘 안 하는데 향내기 하면 되면 미치겠어. 복숭아 먹고 싶어. 복숭아? 응. 나 썰어줄까? 응.
가정적인 척. 뭐해? 잘했어. 이런 건 좀. 안녕. 우와. 이거 어디에 묻었나 보다. 고마야, 안녕. 저는 이제 씻을 거예요. 제가 수건 대신 쓰는 요거 크리스마스 거거든요. 크리스마스 페이스타올 거 페이스타올인데 제가 이거 쓰고 나서 피부에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그리고 피부도 붉은기가 되게 많이 들어갔죠, 어제보다. 여기는 노랗게 익었어, 이거 발랐더니. 그리고 스킨푸드 미나리 앰플을 토너 전에 먼저 앰플 크림 발라주고 마지막에 토너 팩을 해줄 거예요. 붉은기 진짜 많이 들어갔다. 호르몬을 내가 이기다니. 안녕. 배터리. 뭐. 충분히 흡수시켜주고 크림도 웰라주. 와, 이게 어제 염증성이었는데 요런데 하얗게 익었잖아요? 요렇게 익은 상태에서 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흉이 안 남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갖다 와서 이따 한 번에 짜줘야겠어. 그리고 화장품에 요 미나리 토너 있죠? 파슬리 토너. 워터 파슬리 토너. 짜서 얹어줄 거예요. 요게 토너가 트러블 라인인데도 좀 데일리로도 좀 편하게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 이게 건조하거나 너무 부담스러운 딱 그런 게 없어서 지금처럼 트러블이 있는 날이 아니라도 데일리로 이렇게 토너팩으로 많이 써주고 있거든요. 고데기를 해야지 이제. 짜잔, 끝! 이제 이거를 떼주고. 귀여워. 이런 날 화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라면. 아, 이 시장통 안에 있는 거야? 시장통이라니. 시장통을 뭐라 그래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지. 방릉에서 시장통이라 해. 그래? 여기 시장 안에. 이 안에 있다고? 상생라면이라는 라면집이? 신기해. 일본 같아. 가게 뜹니다. 저 메이크업 했어요. 지금 집 잠깐 들렸다가 옷 챙겨가지고 촬영 가고 있거든요. 눈더스트. 요거는 롱슬리브. 이쪽 봐봐, 배구. 예쁘다. 머리색이 다 잡아먹지 않아? 아니? 오늘도 이렇게 세안을 했고 바로 기초를 해줄게요. 이번에는 토너를 그냥 손으로 먹여줄 건데 얘는 그리고 워터 파슬리 에센스를 여기 뒤집어졌어 지금. 내 호르몬 아침이 되면 또 금방 맑아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도 발라주고 그리고 크림 발라주고 머리를 좀 말려줘야겠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바로 워터 파슬리 스매싱 파우더를 바로 여기다가 찍어줄게요. 아, 따가워. 그래도 여기 어제 기억나요? 어제 보면은 이쪽에 엄청 올라왔어요, 크게. 근데 지금 조금 들어갔어. 여기만 지금 들어가면 돼. 그리고 저는 얼른 머리를 말리고 와줄게요. 이건 저 머리 다 말렸어요. 이제 자러 가볼게요. 안녕. 내일 봐요. 어때요? 피부가 아주 깨끗해졌죠? 여기 붉은기 어디 있던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 아, 졸려. 얼른 준비를 해볼게요. 메이크업은 차에서 할 거야. 방금팩으로 와, 얼굴이 너무 부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붉었잖아요. 되게 많이 진정됐어. 하루 만에. 저희 완전 예쁜 카페 왔어요. 완전 구석에 있는 카페. 언니 빨리 소개해줘. 눈 너무 예쁘게 나와. 눈이 너무 예뻐. 어머, 내 얼굴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아니, 여기 카페가 완전 기장 끝쪽에 있는 데인데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하이.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안녕. 어때? 맛있다. 근데 이게 엄청 수제로 유명한 집이래. 비스켓 바삭 케이크. 맛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예쁘게 나오네. 저는 집에 왔다요. 언니랑 오빠 만나고 범이랑 집에 와가지고 이제 로키도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고. 뭐야 그건? 아, 이거 써볼까? 어디다 놓지? 네, 나는 여기 들어가서 썼는데. 거기다 놓자 그러면. 고구마 귀엽다. 오, 좋다. 와, 시원해. 와, 짱 시원한데? 너무 좋은데? 구마 봐봐, 놀랬어. 구마. 이거 맨날 전기줄을 밟아야 되니까. 아니면 여기다 놀래? 아니, 초반에 콘센트 없는데. 곤약 젤리 먹어야지. 이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망고 맛. 내가 망고를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더라고. 지금 시각 새벽 1시. 갑자기 라면 끓이는 중. 아, 내일 촬영 있는데 얼굴 엄청 붓겠지? 망했다, 망했어. 원래 라면은 센 불에 끓여줘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센 불에 끓이고 있어. 파는 듬뿍듬뿍 넣어야지. 이것만 넣어야지. 파는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맛있겠다. 이게 푹 끓어야 돼, 팔팔. 팔팔 끓어야 돼, 팔팔. 와. 나 피부 광나. 범이가 끓여서 끌게요. 안녕. 휴. 여기 또 뭐 났다. 여기는 흉터고 얘가 뭐가 났거든요. 여기 난 거. 아, 생리 너무 싫어. 그래도 뭔가 찍는 공간이 되게 처음보단 줄어들지 않았어요? 여기 원래 찍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되게 말끔하게 들어갔어. 이제 자야지. 안녕. 방해해도 돼? 피곤해. 지금 씻고 나와가지고 기초를 할 건데 기초하기 전에 손에 뭐가 묻으면 안 되니까 렌즈를 먼저 껴줄 거거든요. 아, 오늘 촬영하는 날인데 지금 코디도 한 개도 못했어. 어제 그냥 자버려가지고 일단 렌즈를 먼저 껴줄게요. 맨날 끼던 실루엣인데 이게 머리색을 바꾸니까 다른 렌즈 같아. 이게 원래 기초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일단 당근 패드 다 썼다.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 어제보다. 두드려주고 킴푸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이거를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부터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만 쓰면 진짜 피부가 진정이 너무 금방 돼. 어제 밤까지만 해도 되게 붉었는데 붉었던 부분이 다 진정됐어. 아, 라면 어제 괜히 먹었어. 얼굴 개부었어. 왜? 북소리 나. 이렇게 해도 잘 먹어. 그리고 파우더를 살짝만, 이거로 그냥 아주 살짝만 이 가에 부분만 넣고. 키스미 건데 이름을 모르겠네.
이렇게 눈썹에 먼저 브로카라를 해주고 베이스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색깔이 더 잘 입혀지니까 여기 위에다가 이제 섀도우로 눈썹 색깔을 입혀줄 거예요.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더스키 캣에서 조심앤 양양 펀치 이걸로 눈썹에다가 색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썹 컬러를 좀 입혀주고 약간 붉은기가 들어간 브로우로 살짝 이렇게 틀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살짝씩 정말 힘을 빼고 해줘야 돼. 이게 또 이 레디쉬 브라운만 썼을 때랑 이 섀도우랑 브로우 카라랑 섞어서 썼을 때랑 느낌이 진짜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고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왜? 브러쉬 필요해? 턱 쉐딩 브러쉬 없지? 있어. 있어? 언니냐 턱도 없는 애. 나 두 개나 있거든? 눈썹 컬러랑 같은 베이스 요거를 깔아줄게요. 이걸로 베이스 작업이 너무나 중요해. 유분기를 잡아줘야 돼요. 봐봐, 이게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크다니까?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요거는 올마이띵스거든요? 여기 팔레트 진짜 괜찮더라고. 여기 팔레트가 생각보다 나 처음 봤던 브랜드인데 생각보다 너무 꿀이야. 너무 발색도 잘 되고 색깔 컬러도 예뻐. 여기 다크플럼 이걸로 눈에 있는 음영을 조금 음영기를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부터 해서 너무 윗부분까지는 안 올라가게 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올마이띵스에 있는 솔티핑크 요게 약간 이런 자글자글한 펄이 있는 좀 코랄 컬러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그냥 얹어줄게요. 이따가 펄을 하긴 할 건데 얘는 또 다른 느낌의 펄이라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 있는 쿨쿨 쿨나잇 아니 쿨쿨 굿나잇 이걸로 약간 라이너의 베이스를 조금 잡아줄게요. 이렇게 라이너 음영을 먼저 좀 잡아주고 펜슬 라이너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예뻐요. 이게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아이펜슬 이게 웰던 이거 진짜 예뻐. 이거 코랄 컬러인데 약간 눈이 좀 답답해 보이시는 분들이 흰색 펜슬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흰색 펜슬보다 이거가 약간 코랄 컬러라서 이 눈 밑에다가 깔아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눈이 진짜 확 또렷해지고 트여 보여요. 이게 진짜 예뻐. 여기 눈 윗부분에도 살짝 깔아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 클래시 로즈 이거를 살짝 묻혀가지고 이 눈 밑에 했던 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다크플럼 이걸로 언더 음영을 이어서 짜잔 해주고 마스카라를 역시 난 글로우한 걸 쓰면 얼굴이 부어 보여. 부은 건가 그냥? 어머 너무 예뻐. 짜잔. 귀엽죠? 지금 논더스트 촬영 다 하고 이제 이거 제작 가디건 찍고 있는데 배터리가 나가고 배가 고파가지고 배터리 나간 김에 밥 먹으려고. 어제 촬영하고 밥 먹는 도중에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래서 배터리가 없어서 카메라를 끄고 집에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카메라로 찍을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씻고 바로 잤어요. 여기 보이죠? 이거 흰색깔 스파츠라고 잔 거. 피부도 지금 좀 많이 진정됐어. 이따가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씻고 나가야 되는데
커피. 원래는 제가 커피를 진짜 디카페인 아니면 한 샷밖에 안 먹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2샷. 진해. 너무 피곤해. 잠을 잘못 잤는지 어깨가 너무 결리고. 저 응가를 한 김에 지금 샤워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초를 할 건데 제가 이거 말했나요? 생리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딱 그런 삘 있죠. 막바지인 삘. 딱 그 삘이 와가지고 일단 기초를 할 건데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 파슬리 토너 이걸로 흡수를 충분히 시켜줘야 돼. 원래 보통 이런 트러블 케어 라인은 좀 특히 토너를 썼을 때 되게 막 피부가 유독 좀 건조하고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은데 이건 진짜 신기한 게 트러블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건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발라도 이렇게 피부 속이 좀 쫀쫀하게 채워지는 느낌? 그리고 물토너인데 물토너에 비해 진짜 뭔가 쫀쫀한 수분감을 잘 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흡수도 되게 빠르고 다 흡수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스킨푸드 워터 파슬리 사이런스 에센스. 시옷이 너무 많다. 기초템에는. 내가 기초를 만들게 되면 꼭 시옷이 없게 해야겠어. 내가 발음을 할 수 있게. 피부 이렇게 결을 따라서 발라주는 게 좋거든요. 저도 뭐 맨날 이거를 잘 지키진 않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좀 바를 때 무의식적으로 피부 결을 따라서 발라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대로 흡수를 시켜주고 나서 이제 크림을 발라주면 돼요. 크림은 오랜만에 아비브 크림을 다 써서 이제 쓸 것도 없어. 에센스 자체가 되게 촉촉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제형의 크림을 한 겹만 발라줄게요. 너무 무거워질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밖에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기 조금 덥더라고요. 이제 저는 머리를 말려줄 건데 제가 머리 말리면서 펜트하우스 밀렸던 거를 볼 거거든요. 지금 이미 샤워하면서 여기까지 봤어요. 딱 중간 전까지 봐가지고. 안 돼. 어쨌든 여기까지 봐가지고, 이거가 좀, 그러니까 지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펜트하우스 12회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 말리면서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유롭게 보고 머리를 말리고 준비하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 박성범 대표님과 미팅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왜 그래?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었던 그 에즈마린 코스메틱 관련해가지고 미팅한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또 미팅 가거든요. 약간 변동사항이 생겨가지고 그거 미팅 가서 그 미팅할 때는 이거를 못 찍으니까 브이로그를 지금 미리 찍어놓고 그리고 오늘은 미팅 끝나면 나는 이제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밖에 없네. 근데 집에서 할 일이 조금 많아서 가자. 어쨌든 저희는 미팅을 하고 올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영상 못 찍어서 미안. 안녕. 추워. 근데 안 추워? 저희는 집에 와가지고 지금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3차 분식에서 떡볶이를 시켰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왔어. 오, 신기해. 이게 뭐지? 컨셉이 뭘까? 맛있을 것 같아, 근데. 그치? 응. 잘 먹겠습니다. 한번 보여줄까?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너가 좋아할 것 같아. 막 그런 흔한 떡볶이 맛이 아닌데? 맵지도 않고 달하지. 맛있어. 잘 안 가던 데 봐야지. 막 씻을 때 봐야 되는데. 너무 야해. 남편이 지금
저희끼리 아까 떡볶이 먹고 씻고 나와가지고 옷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미가 도와주고 있어요. 이거 다 제 옷이거든요? 이거 싹 다 내 옷 맞지? 지금 이렇게 옷들 중에서 상태 진짜 좋은 것들만 추리고 진짜 제일 상태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그 아름다운 가게에다가 기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체국 박스 5호 박스인데 요 규격으로 해가지고 문 앞에다가 내놓고 수거 신청하면은 수거를 해가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옷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옷 개수도 다 적어가지고 보내야 돼가지고 성범이랑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70, 하이 56, 원피스 20, 겉옷 25, 53. 짱 많아. 오늘은 생리 브이로그라고 쓰고 일상 브이로그라고 읽는 브이로그의 마지막이에요. 로키 안녕. 로키? 로키 일로 와. 표정이들이 로키 좀 많이 보여달라 했는데 로키야. 귀여워 앉아있는 거. 왜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지금 놀랍게도 오후 3시예요. 오늘은 주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유를 부려봤는데 일단 제가 여기 아직 어제 파우더 하고 잤잖아요. 근데 딱 봐도 보이죠? 여기 많이 진정된 거. 그래서 이런 거 이따가 일단 세안을 하고 얼만큼 피부가 약간 진정이 됐는지 생리하는 기간 동안 원래 저는 예전에는 그 케어하는 방법 이런 거를 몰랐을 때는 생리를 하면 이제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 계속 트러블이 나면서 생리가 끝날 때까지도 그게 유지가 돼서 그러면서 제 피부가 되게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저보고 피부 되게 좋아졌다고도 많이 해주고 되게 피부가 탄탄해졌다고 그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좀 이렇게 막 뭔가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쿠아지로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보면은 피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세안도 안 했는데도 되게 피부가 깔끔하죠. 이렇게 아침에 진짜 저 일어나자마자 지금 찍는 건데 보면은 피부에서 진짜 속광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예전에는 진짜 맨날 푸석푸석한 상태였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진짜 피부가 정말 탄탄합니다. 어쨌든 저는 세안을 해줄게요. 하고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말두통 이걸 써줄게요.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겔 타입? 약간 겔 타입의 얘도 폼인데 얘는 진짜 마일드예요. 얘는 이렇게 거품이 잘 안 나고 좀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딱 봐도 마일드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촉촉한 느낌만 있는 그런 폼이어서 이렇게 바로 해줍니다. 이렇게 힘을 빼고 저는 턱 부분에 이렇게 좀 유분기가 피지선이 좀 많은 편이어서 턱 부분을 좀 위주로 해줘야 돼요. 특히 생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해주고 짜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양치를 해주면 끝! 양치하는 장면은 비밀과 항아리를 끊을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세안을 하고 왔고요. 제 피부가 진짜 보면은 처음이랑은 되게 다르죠? 보시면 진짜 탄탄해졌거든요? 이게 생리를 하면서 난 거 말고는 원래 있던 것들은 다 진정이 됐어요. 일단은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영상을 찍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